서 어디 가려고? 타이어를 좋아해. 네? 어디 가려고 오토바이 탔어? 어디 가려고? 어? 릴리 예뻐해 줘, 수야. 가자. 가자. 아, 현장에 좀 가려고. 날씨가 더워졌어요. 쉽게 지치네요. 장소 어디 가려고 그래? 수야, 어디 오토바이, 왜 너한테 뽀뽀? 아빠 뽀뽀해 주세요. 아빠 뽀뽀. 안 할 거야? 야, 너무 인색하지, 그거는. 오토바이 빼라. 하수야, 오토바이 빼. 장수가 강제 탑승했어요. 오늘은 장수랑 여러분들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5일 오후 현장 가는 길이고요. 상수가 강제 탑승해가지고 처제하고 장모님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현장을 오고 있어요. 또 며칠 전에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붕나고 약간 그 찢어졌어요. 자라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다리 공사, 다리 상판 슬라브 때문에 가족들이 그쪽에 투입돼서 오늘 가족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런 분위기고. 저번에 네모난 문양이 온 게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됐네요. 그리고 각 기둥 위쪽에도 다 그런 문양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담장, 외부 담장 작업은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리 공사하러 왔어요, 다. 그리고, 왜? 타일팀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아, 타일 면치기 하고 있어요. 45도 갖고 면치기. 타일팀이 이틀 쉬고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타일 작업하고 있어요. 접촉 못한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재 창고가 됐네. 우리 서재방에 변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게 내 변기야? 설계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 변기. 이건 다 뭐냐? 이건 뭐야? 열어보고 싶네. 뭔데? 뭔데? 수도꼭지? 수도꼭지구나. 인테리어 자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변기 세 개 아니야, 여보? 아, 여기도 하나 있구나. 경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타일팀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현장이 시끄러워졌어요. 소음 강도가 굉장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없고. 주방에, 여보. 여기에 이 타일 아니었어? 근데 저 타일 했어. 저 타일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주황색깔을 칠해주고 있다. 이쪽은 인테리어도 주황색이야. 주황색 계열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인테리어 계열이고. 지금 싱크에 이 타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타일이 들어가서 지금 아내가 단판 짓고 있습니다. 잘못 넣은 거죠. 왜 그렇게 했어, 일을? 아, 이거 지붕이 마무리 됐네, 현장이. 저희도 통풍구가 하나 있습니다. 인풍구도 인풍구. 인풍구가 하나 있고. 저기한테 얘기해, 저기한테. 왜 일을 이렇게 해? 여기 빨간색 타일 붙어야 되거든요, 싱크에. 근데 여기 이거 이 타일을 갖다 붙여놨어요. 다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해야죠. 왜? 일을 자기네 마음대로 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설계 그림의 색상에 나와 있는 건데. 생명인가 혹시? 일단 하나 꼬집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어때? 너무 싫은데 머리 자꾸 부딪혀서. 보통 넷째가 작업했는데 야, 오늘 저렇게 해놨네. 도털 둘째가 여기 있어요. 여기 현장 책임자가, 도털 둘째가 현장 책임자래. 현장소장 바로 밑에 끝발인 것 같아요. 여기도 타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방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렇게. 괜찮아? 노동맨 화장실을 못 보게 하네요. 오늘 안방도 2층 바닥도 타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깨나야 뭐야? 깨나야 홈바 바 테이블이네. 홈바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네, 응급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야, 규모 큰데, 이런. 이렇게. 잠깐만. 홈바 테이블 제작하고 있습니다. 홈바 테이블. 야, 요런, 아, 라운드 지는 형식이네. 오케이. Very nice. 그리고 여기 타일이 이렇게 턱에 생겼어요. 위에는 아마 큰 유리창이, 창문이 달릴 겁니다. 유리창문이 달리고 이쪽은 출입문이 하나 달릴 거예요. 우리 노동맨이 바닥 타일에 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양생이 되면 내일 아마 여기 바닥 타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타일용 시멘트예요. 바닥 타일용 시멘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화장실은 오늘 못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아,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맥대로 껍데기를 할 건가? 여기도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에 높이 구별을 잡아놓은 거 보니까 여기도 내일쯤이면 오늘 저런 이제 시멘트 작업하고 내일쯤이면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쪽 현관 발코니 쪽도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죠.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타일팀 나오니까 확실히 뭐 현장이 좀 마무리되는 느낌도 있고 이런 분위기네요. 아, 그리고 벽아, 약을 한 번 더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오늘 약을 보여줬는데, 그, 드론으로 방제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 뭐, 시간을 거친 후에 타자를 하겠죠. 근데 이거 약병에 무슨 벌레 그림이 막 있는 거 보니까 살충제 같아요. 그 드론 약 치는 영상도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삭이 거의 달렸어요. 거의 다 달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약을 한번 쳐야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뒤에 쓰레기 엄청 많네. 건축 폐자재들. 저걸 그냥 땅에 묻으려는지 어떻게 넣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오늘 2월 25일 현장이고요. 지금 현관 쪽에 이렇게 타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쪽하고 여기도 해요, 여기? 이쪽으로 타일 다 붙인다고 하네요. 저는 좀 라운드여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타일 부착이. 그래서 현관 쪽 타일이 오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하고 그러네요. 타일은 무겁고 또 라운드로 잘라야 되고 이런 수고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한국 인사를 잘 하시는 분은 계속 그라인더로 타일 갈고 있어요. 아내가 좀 화가 났는데 1층 타일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아, 저희 맨날 와서 현장 보니까 그리고 미리 설계도를 봐서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아마 뜯어내고 다시 할 겁니다. 다 뜯었죠. 팔 붙이고 다 뜯었어요. 아, 이거? 장구 붙이나 그래? 팔 다시 뜯고 있어요. 에스고 붙여놓은 거. 뜯는 거 잘 안 떨어지는구나. 멘트도 긁어내, 이제. 어? 아, 어디요? 몰라. 못 봤는데. 이 색깔이거든요.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이 색깔로 한 거거든요. 그 고기, 소고기 색깔. 이상하게 그냥 가단 타일 색깔을 갖다 붙여놨으니. 눈이 보면 주황색인 것 같고, 이 벽 쪽이 좀 주황색이 들어갈 거예요. 가자. 아, 여기 드디어 타일이 붙었네. 야, 우리 안영맨이 또 이걸 하고 있었구나. 여기 보시면 기둥 하단에 하얀색
색깔 계열의 타일이 들어가고요. 면치기 싹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는 또 건물 하단 타일 같은 형식이 들어갔고요. 여기도 다 타일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타일이 되고 여기도 타일이 되고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냥 페인트로 마감하기에는 베트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 허풍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거 부풀려서 이 기둥 원래 이 기둥이 30에 20cm짜리 기둥이에요. 근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기둥이 이 원기둥은 가로 세로 30에 20이에요. 근데 한 거의 1m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죠. 기둥이. 야, 우리 안녕맨이 또 면치기를 또 오게 티에요. 깨졌어요. 면치기를 또 어지간하게 하네. 고급킷을 들어갔네 또. 여기도 아래 시멘트가 양생이 되자마자 바로 타일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죠. 아, 금이 갔구나. 자, 서서히 마무리 완성이 돼가고 있는 집입니다. 2월 25일 현장. 2월 달도 이제 3일 남았네요. 근데 제가 보기 좀 신기한 걸 봤는데, 베트남에서. 베트남 달력 음력은 2월 30일이 있습니다. 양력은 2월 28일까지 있는데, 음력은 2월 30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며칠 전에 그 락자의 점집에 가서 이사 날짜를 받아왔어요. 풍수를 보고 점을 봐서 이사를 하면 좋은 날을 받아왔는데 음력 2월 15일하고 음력 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 30일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두 날에 이사를 하면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날짜 두 날짜 중에 하루 날 잡아서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집에 그런 뭐 준비가 됐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희들 좋게 말로 할 때 그 비싼 데다 똥 싸놓고 그러지 마. 아저씨가 화나. 이사 여섯 마리네. 한 마리 잡아먹었나? 자, 오늘 현장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오랫동안 걱정했던 옥상에서 내려온 빌물이 갈 곳이에요. 자, 옥상 빗물 배수구, 배관에 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요. 이 위로 아마 봉고리를 쳐서 덮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담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옥상 빗물 처리가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오늘 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